네, 안녕하세요. 보호포인트 조정입니다. 우선은 이 영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2만 5천 명의 구독자가 이제 달성을 했고요. 사실 저의 목표는 항상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 연도에도 그렇고 10만 명 달성입니다. 이 정도로도 너무나 이제 만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은 제가 10년 정도 이제 유튜브를 운영을 했더라고요. 요 통계를 제가 우연치 않게 봤어요. 이렇게 유튜브 채널 이제 관리를 하다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주는구나 하고 해봤는데, 이게 언제냐면 2013년도 4월 18일인가 19일 정도에 한 명이 이제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이때도 아마 제가 아는 분이 아마 했거나 제 와이프가 했던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딱 10년이 되는 이 시점인 것이죠. 그래서 한 명이 시작이 돼서 현재는 25,131명 정도의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많은 영상들도 올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이제 알리기 위해서 많은 홍보들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저를 또 이뻐해 주시고 하셔서 2만 5천 명 정도의 구독자가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가 생기는 동안에 저도 이제 어떤 이런 유튜브를 하면서 어떤 마인드로 이제 좀 운영을 했는지 또 이제까지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것들을 하는 동안에는 요만큼 거의 이제 성장이 되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이때는 회사를 다니고 있던 시점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왜 2013년도에 이제 유튜버를 개설을 했냐면은 책을 썼었거든요. 책이 2013년도가 2012년도가 이제 첫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칼리 리눅스라고 하는 책을 이제 거의 발간했던 시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번 영상으로 또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강의를 한번 찍어볼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교육 서비스를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것은 학생 때부터 이제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쓰고 나니까 칼리 리눅스가 생각보다 잘 팔렸어요. 그래서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거라고 유튜브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사실 10년 전에는요, 이 보안 분야뿐만 아니고 IT의 전반적인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 아주 많지거나 아니면 활성화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이때 이제 좀 시작을 하려고 열었지만은 사실 회사를 다니고 또 이제 중간에 또 회사에 이제 퇴직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운영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 조금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했죠. 이때도 이제 계속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금융권에 다니면서 슬슬 이제 퇴직을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도 중간중간에 제 책을 알리는 그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특히 이제 칼리 리눅스와 관련된 영상들을 올리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이때부터 쭉 성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제가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에 좀 많이 투자를 한 것이죠. 제 시간을요. 자,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채널을 하면서 제가 이제 좀 생각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유튜브 채널을 이제 개설하신 분들도 있고, 사실 이제 뭐 보안 쪽이나 IT 쪽에서 2만 5천 명이라고 한다면은 아주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만족스럽죠. 2만 5천 명이라도 된다는 만족스럽고, 저는 이제까지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물론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걸 목적으로도 이제 유튜브를 이용을 하고 있지만은, 처음에 접근했을 때는 이제 하루 동안 이제 공부했던 것,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공유했던 것들은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뭐 교육 서비스를 꼭 판매한다 이런 목적들이 아니고, 하루하루 그냥 공부했던 것들, 뭐 파이썬이면 파이썬 나 플라스코 공부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뭐 IT 보안과 관련된 최신 트렌드들은 오늘 이렇게 읽어보니까 좋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부담없이 영상으로 이제 남기게 되는 것이고요. 이전에는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이제 책으로 웬만큼 다 저는 저를 이제 지켜보신 분들 같은 걸 아시겠지만은 블로그에다 굉장히 긴 글들을 막 많이 남겼죠. 그래서 그긴 글들이 나중에는 이제 책으로 이제 출간들이 됐잖아요. 약한 30권에서 40권 사이 정도 이렇게 같이 기획을 하면서 이제 책을 썼는데, 그렇게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이제 제작을 해본 것이죠.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했는데, 사실 뭐 책을 쓰는 시간들이 더 들어가냐, 영상으로 제작하는 시간들이 더 이제 많이 소요되냐, 비슷한 것 같아요. 글로 이제 표현을 하냐, 이제 영상으로 표현을 하냐, 그 이제 이제 다른 것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영상으로 제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고민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진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그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아, 이게 내가 이제 생각했던 것이 맞냐. 계속 책만 본다고 이제 지식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 책을 이제 잠깐 덮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아, 내가 공부했던 걸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근데 정리를 할때 제일 좋은 것은 사실 이제 글로 남긴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남기는 것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10년 넘게 이제 생활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하던, 저도 이제 블로그도 지금 현재 15년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카페도 10년 정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블로그를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래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시작하기보다도 이제 블로그에다가 글을 남기고 자신이 공부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제 접근성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블로그를 작성할 때도 유튜브를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의 반응들을 너무 의식하게 되면은 사실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블로그도 이렇게 글을 나는 공유를 했는데, 그냥 자신의 글들을 나는 데이터베이스화 하자. 남들이 읽으면 더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읽지 않더라도 조회수나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검색어에 한두 번 정도 걸리다 보면은 이제 폭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블로그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웃이 신청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도 똑같이 이제 구독자가 많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댓글도 달리고, 그 다음 조회수도 점점 이제 증가하고, 그 다음 좋아요도 많아지고, 이런 공유들도 많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아무리 구독자가 많더라고 하더라도 사실 모든 컨텐츠들이 다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거든요. 다른 유튜버들도 똑같죠. 예, 그래서 다 반응하지 않고, 만약 한 10개 정도 만든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정말로 운이 좋으면은 한두 개 정도가 이제 반응이 좋고, 뭐 평타를 때린다고 이야기하죠. 예,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한 100개 정도 쌓이게 되면은 그 중에서 또 폭발적인 조회수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블로그나 유튜브나 다 그런 현상들이 나올 때까지 사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뭔가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를 한다면요. 그래서 이 지식에 대한 글과 그런 영상으로 저장해 놓는다고 이제 생각하고 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많은 영상들과 이제 글로 남기다 보니까 이제 많이 쌓였잖아요. 그 카페도 사실 저 혼자 활동해요. 여러분들 제가 보안 프로젝트 카페로 보시면은 뭐 저희 직원들이 뭐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냥 꾸준히 그냥 글을 올리는데, 사실 그것들을 뭐 다른 분들도 이제 좋아하고 이제 공유한 거에 대해서 반응들이 있지만은, 제가 나중에 이제 강의하거나 아니면 저도 갑자기 이런 것들, 요즘 최근 트렌드 같은 걸 분명히 제가 어디다가 저장을 해놓은 것 같은데, 카페에 있으면 있으려나? 아니면 영상으로 제작을 했었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찾아보고, 아, 내가 저장을 해놨구나. 그리고 나는 분명히 저렇게 제작을 했다는 그 기억이 없는데, 이 구글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뭐 이렇게 찾아보면은 내 글이 이제 상단에 이제 검색되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언젠가는 정리를 해놨단 거예요. 언젠가는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저도 이제 까먹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아, 내가 이렇게 옵션들이나 뭐 이런 것들 상세하게 설명을 했었구나.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참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뭐 노션이나 문서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은 사실 검색하는 것도 힘들고 나중에 안 봅니다. 그렇게 이렇게 잠겨져 있으면 안 봐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블로그나 이제 영상으로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발표 능력들을 향상시키는 제일 좋은 것들이 온라인 강의들을 한번 자체적으로 찍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때는 이제 문서 작업들에 대한 연습들을 하는 것이고, PPT나 아니면 이제 DOC 파일 같은 거랑 상세 보고서들을 쓸 때는 이제 보고서 작성 능력들을 이제 키우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발표 능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스터디할 때 다른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혼자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은 온라인 강의처럼 여러분들이 PPT를 띄워놓고 한번 여러분들의 음성도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발표 능력들도 영상으로 저장을 해놓으시면은 스스로 체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뭐 어드바이스를 서로적으로 이제 주면은 더욱더 이제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영상들을 계속적으로 제작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발표 능력들이 많이 향상이 됩니다. 특히 저도 이제 보안 컨설턴트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컨설턴트들은 발표 능력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고객들 앞에서 강의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작성했던 그런 보고서들도 이제 임원들 앞에서 보고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표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이것들을 연습을 하는 데는 사실 영상을 직접적으로 찍어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공부에 대한 압박들은 있어요. 제가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이거 만들자, 만들자 해가지고 막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도 요즘 많이 고민하는 것이, 보안 쪽의 강의들을 이제 좀 뭐를 더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할까? 이제는 교육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더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내가 요즘 나온 책들을 한번 보면서, 이렇게 또 다른 접근 방법이 있는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지만은 책들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다음 보안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커뮤니티도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T 쪽으로 이제 최근에 관심이 있었던 것들을 이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여러 분야에 공부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뭐 파이썬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 같은 거나 이제 머신러닝들을 시작을 해서 요즘은 이제 웹 쪽과 관련된 그런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필요한 분야들이고 점점 이제 넓히는 거죠. 사실 IT 전반적인 분야들을 넓히면서 저도 보안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콘텐츠들을 요즘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공부를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교육기관에서 받는 학생들보다 제가 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거를 바로바로 영상으로 만든다거나 이제 글로 또 이제 보관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컨텐츠들을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 관점으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많은 공부들을 해야 돼요. 사실요. 이게 뭐그뭐 즐겁게 우리가 유튜브들을 뭐내 지식을 위해서 말했듯이 이렇게 저장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뭐 즐거운 것으로 해야만이 지속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압박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공부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하루에 한권 정도 서적들을 거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입도 거의 그 정도예요. 하루에 한권 정도 이제 서적들을 구입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꺼내올 수 있는 컨텐츠들이 뭐가 있을까? 계속적으로 이제 발굴하는 거죠. 이것들 하나씩 하나씩 뭐 테스트하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이제 발굴을 해서 정리를 해서 그냥 컨텐츠를 어떻게 저작을 할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는 형태이고요. 최근에 이제 챗GPT 관련된 것들도 뭐 제가 유튜브에 많이 이제 올렸지만은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사실 AI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면서 IT의 전반적인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막 찌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속도를 어느 정도까지 이제 따라갈 것인가 이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챗GPT를 더 많이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정말로 이제 공부 속도가 더 많아지고 빨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이걸로 쉬엄쉬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내려놓고, 예전 공부 패턴으로 좀 이제 다시 좀 찾아가는 과정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들을 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들을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블로그에다가 많은 것을 글도 쓰고, 영상도 한번 제작을 해서 목표를 딱 두시기 바래요. 나는 하루에 한개 정도는 꼭 작성을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면 하루에 한개 정도는 짧은 영상이라도, 10분짜리나 5분짜리라도 한번 영상들을 한번 제작을 해보겠다. 이런 목표를 두고 하시면은 공부도 그만큼 따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표님들한테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은 많은 회사에서 지금 유튜브 채널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보안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보안 큰 회사들도 유튜브 채널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은 이제 세미나,
중심으로 많이 올리죠. 이게 누군가가 뭐 발표를 했다. 근데 그거 중심으로 올린다거나 아니면 일부는 이제 제품 서비스에 관련된 것들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품 서비스만 올린다는 목적으로 유튜브를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분명히 유튜브 채널들을 운영하라고 분명히 결정을 하셨을 거고, 아니면 이제 뭐 책임자들이, 마케팅 책임하시는 분들이 올렸을 것인데, 사실 대표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돼요. 만약 이걸 활성화시키고 정말 고객들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객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대표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같이 작은 회사, 그다음에 제가 그 채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다른 기업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 유튜브를 채널을 통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또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고객들도 그 서비스들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회사 서비스들을 소개하는 것에 대표님이 없다? 유튜브 채널이 없다? 무조건 이제 직원들한테 맡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제 주위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다른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겸업을 시키면서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면은 이건 100% 유튜브를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지속할 수가 없고, 정말로 온전히 만약 컨텐츠 기획에, 정말 그 서비스 기획에, 마케팅이나 홍보 쪽에서 정말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정말 거기에 온전히 만약 있다. 그렇다면은 뭐 저는 뭐 찬성하겠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 대표님들이 많은 영상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사실요. 그래서 저도 뭐 아직 뭐 고객 그제제 이제 직원들한테 사실 유튜브 채널들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하지는 않고 대신 저희들은 이제 강사들이기 때문에 다른 온라인 강의들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좀 주고 싶고요. 당연히 이제 요거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득이란 것이 있냐? 저는 이제 강사이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강의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리고 이제 뭐 보안 강의는 뭐 그렇다 치고, 요즘 최근에 이제 챗GPT하고 관련된 강의들이 정말로 문의가 많이 왔고, 그다음에 노션 강의, 특히 저는 유튜브 채널의 제 수입의 90%는요, 아직 이게 광고예요. 광고 강의, 광고만 따지면은 이 노션이 90%를 차지합니다. 차지해요. 보안은, 아, 이거는 광고 안 나옵니다. 안 가면 안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또 챗GPT 때문에 이제 채널 그 구독자가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강의 문의들이 많이 오고요. 특히 이제 강의 제작 문의들도 많이 옵니다.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기회들을 저는 이제 얻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그렇게 얻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만큼 이제 수입도 늘어나고 있는 거고, 저도 이제 교육 서비스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은 회사일수록 그 회사의 서비스들을 만약 그 홍보하고 싶다. 유튜브만큼 좋은 것은 없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회사 서비스들을 꼭 소개하는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꼭그 유튜브 채널, 회사 대표님이라면은 채널을 운영을 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지속할 수 있는지, 이런 콘텐츠들을 어떻게 이제 고민해서 이제 그 직원들한테 줄수 있는지 매일매일 고민을 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유튜브 채널에 25,000명 달성 기념으로 이런 유튜브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